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프로는 무슨 카메라를 쓸까? 이게 대단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프로는 정해진 카메라를 쓰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보면 자기의 일에 맞는 카메라를 쓰죠. 예를 들어서 건축 사진가는 아우리가 가능하거나 아우리가 가능한 4호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카메라를 쓴다든지, 예. 또 길거리 스냅, 저처럼 길거리 스냅이나 스튜디오 촬영하는 친구는 일반 SLR, DSLR 카메라를 쓴다든지 하는 게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곤충 사진을 찍는 사람, 접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메라와 관계없이 가능하면 묘사력이 좋은 카메라에 화소가 큰거 말하겠죠? 화소가 큰 카메라에 매크로 렌즈 55mm나 105mm 이런 매크로 렌즈들을 써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는 무슨 카메라를 쓸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장르별마다 쓰는 카메라가 다 다르고 쓰는 렌즈가 다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풍경사진 찍는 사람이 찍는 렌즈를 들고 길거리 스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접사사진 찍는 매크로 렌즈만 가지고 길거리 스냅한다. 이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저는 길거리 스냅을 하는 스트리트 포터를 찍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제가 무슨 카메라를 쓰고 무슨 렌즈를 쓰고 어떤 결과가 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앞전까지만 해도 D5, 니콘의 D5나 D6를 썼어요. 왜 D5나 D6를 썼냐 그러면 반응 속도가 좋아요. 샷다를 누르면 제가 원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샷다를 끊어준다. 그렇게 해서 D5나 D6를 썼는데 니콘에서 지원해주던 카메라 중에 850 하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D5나 D6는 화소가 2000만 화소였고 850은 4000만 화소인데 저는 이제 속도 손에 속도 때문에 D5나 D6를 썼어요. 근데 D850을 제가 테스트 삼아 이제 긁어보니까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반응 속도도 좋은 데다가 2000만 화소와 4000만 화소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850으로 요즘은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가볍고 제 카메라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세로 그립을 달았어요. 세로 그립을 다른 이유는 길거리 스냅보다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즐겨 쓰기 위해서 이걸 달았고요. 세워서 많이 찍잖아요. 그다음에 렌즈는 24, 120. 요새 24, 120 렌즈가 제가 하도 이거를 즐겨 쓴다 그러니까 김홍이 렌즈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남대문에서 김홍이 렌즈라고 소문이 나는 렌즈라고 합니다. 24, 120에 D850. D850이 보이죠, 여러분? D850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줄은 이제 라이카에서 샀는데, 뭐 니콘 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지만 제가 이걸 카메라를 밀 때에 렌즈를 몸쪽으로 하고, 렌즈를 제 몸쪽으로 하고 이렇게 겁니다. 걸어서 이렇게 때문에 일반 줄이어서 카메라를 메고 있는지 안 메고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별로 의식하지 않을 때 카메라를 내서 슈팅을 하죠. 그죠? 그래서 별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가격은 꽤 비쌀 거예요. 근데 이게 중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새 거인 중고. 제가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이 색깔 제가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거니와 가격도 뭐 5만 원 살만하다. 되게 튼튼해요, 이거. 그래서 어떤 목에 걸기도 좋고 손에 걸기도 좋고 손에 감기도 좋잖아요. 그죠? 손에 감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씁니다.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세워서 많이 찍으니까 세로 그립을 달한 거예요. 길거리 스냅은 세로 그립 안 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즐겼습니다. 이걸로 찍은 샷을 제가 몇장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너는 그러면 사진 찍을 때 모드는 무슨 모드로 쓰느냐? 근데 의외로 그 아마추어들이 수동 모드로 배우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수동 모드로. 그래서 선생님이 수동 모드를 잘 써야 된다고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저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수동으로 다 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리개 우선식, 셔터 스피드 우선식 이렇게 나오다가 양 우선식이라 그래서 조리개도 되고 셔터 우선도 되고 하는 양 우선식이 나왔어요. 아마 미놀타에서 개발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쓰는 이유가 수많은 프로페셔널들이 수동으로 하니 번잡하고 바쁘니까 셔터 스피드 맞추고
그죠? 셔터 스피드 맞추고 다이얼 돌려 맞추고 조력에 맞추고 이렇게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무리 빠르게 숙련됐는데도 자동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자동으로 개발해 달라 하는 수많은 프로페셔널들의 요구와 아마추어들 요구가 있어서 카메라에서 그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도 훨씬 빠르죠. A 조리개 우선식, 셔터 스피드 우선식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다 조합이 되어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모드. 그거는 셔터 스피드와 카메라의 조리개를 촬영 거리나 렌즈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내어 가지고 아, 이런 상황에는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이냐를 예측해서 가장 적합한 조리개치와 가장 적합한 셔터 스피드를 조합해 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카메라죠. 그러니까 인간이 축적해 놓은 경험치를 컴퓨터로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프로그램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모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프로그램 모드로 써요. 그것을 일명 프로페셔널 모드라고 합니다. 프로페셔널 모드. 또 진짜로 나가가지고 야 김홍이 그 프로그램 모드가 아니고 프로페셔널 모드라 하더라. 그렇게 단정 짓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명 제가 이름 하기를 프로페셔널 모드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프로그램 모드를 쓰는데 프로그램 모드는 내가 끼운 렌즈 70에서 200 그죠? 또24 120, 이런 걸 꼽아서 땡기든가 할 때에, 이게 어떤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그걸 결정해준다는 거죠. 조리개치와 셔터 스피드를.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특히, 길거리 스냅할 때는, 저는 이제 24-70인데 24mm 쪽을 즐겨 쓰는 타입이에요. 24mm 쪽을 즐겨 쓰고, 뭐, 또는 뭐, 땡겨서 120도 땡겨 쓰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줌만 해서, 줌잉만 해서, 피사체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피사체에만 집중해서 샷다를 누르죠. 그렇게 되면 조리개를 움직인다든지 셔터 스피드를 움직인다든지 번잡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직 피사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피사체를 안 놓친다는 겁니다. 결정적 순간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아마추어들한테 또는 그다지 숙련되지 않은 사람한테 매뉴얼로 찍어라, 수동으로 찍으라고 가르친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카메라의 구조나 카메라의 조작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하면 되지. 왜 그걸 숙련합니까? 숙련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갔더니 이제 이 오대산 월정사에 올라갔더니 어떤 분이 이제 원포인트 레슨, 백두대간 지금 제가 그 펀딩도 하고 원포인트 레슨에서 같이 하는 다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수동으로 카메라를 막 제가 하니까 막 조작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 선생님 앞에서는 왠지 수동으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프로그램 모드가 최고입니다. 왜 수동으로 찍습니까? 골치 아프게. 그죠? 사진 결과물만 좋으면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나는 사진이다 하는 책에도 썼어요. 디지털 필름이 좋다. 응? 그죠? 또 필름 카메라가 좋다, 디지털 카메라가 좋다, 이런 걸 그때 뭐 언쟁이 많았어요. 20년도 전이니까. 언쟁이 많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결과물만 내면 된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카메라가 발달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무슨 흑백으로 찍어야 되고, 저기 뭐야, 필름으로 찍어야 되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요, 나이 먹고 우리 또래 되는 친구들이 필름이 사진이지, 뭐 디지털이 사진이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요, 몽땅 컴맹입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컴맹이 아니면 디지털이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디지털 쓰면은 뭐 포토샵은 뭐 자다가 일어나면 포토샵 공부가 제대로 됩니까? 제가 혼자 할수 있습니까? 그것도 암실 작업하는 것만큼이나 고충이 따르고요. 숙련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남의 진로를 그렇게 방해하시면 안 돼요. 응? 다른 사람한테 발전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공부를 해야죠. 선생님도 공부 안 하고 말이지. 필름이 최고야. 아직도 필름 쓰고 있으면서. 학생들 보고 필름 디지털 못 쓰게 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니는 무슨, 저는 필름도 쓰고요. 요즘 필름 안 써요. 요즘 디지털 쓰죠. 나는 다 필름 마스터 했잖아요. 트라이엑스의 그 입자감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디지털을 쓴다. 시대에 병행해서 쓰기 편하고 하니까 쓴다. 그렇다 비용이 적게 드느냐? 디지털이 결코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필름 사는 것만큼이나요, 외장 하드가 필요하고요. 그 부대 장비에 컴퓨터 뭐든 필요한 게 많아요. 그리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것도 하는 거잖아요. 프린터는 뭐 누가 공짜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앱슨, 죄송합니다. 앱슨께서 옛날에 저한테 공짜로 주셨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사진 찍은 늘장 말씀하시지만 사진을 찍기 전에 손가락부터 워밍 한다 그랬어요. 차박차박 아무거나 그냥 사박사박 보고 기분 좋으면 찍어요. 이것도 별거 아닌 사진인데, 이거는 120mm, 이사 120이잖아요. 이사 120 중에 120mm로 당겨서 찍었어요. 예. 햇살 있잖아요. 햇살이 떨어지는 요 가지가지에 지금 신잎이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와서 찍었어요. 흑백으로 변환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흑백하고 칼라하고 다르죠? 콘트라스트 좀 붙이고, 그죠? 콘트라스트 좀 붙이고, 샤픈도 좀 줘야 되는데, 샤픈을 안 줬어요. 샤픈까지 주면 네, 되게 가느다란 그 가지들의 느낌이 살겠죠? 그죠? 이 사진도 역시,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찍은 것보다도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제가 샘플로 찍어서 흑백으로 변환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느낌이, 봄 느낌이 화사한 느낌이 날 거다. 실제 이 상태에서는 실제 이그 기화가 검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회색으로 떨어지죠. 이럴 때는 기화만 좀더 버닝을 하셔서 좀더 검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콘트라스트가 훨씬 재밌겠죠. 한번 해볼까요? 기화가 보시죠. 이 사진이 자 볼까요? 이 사진인데 요 기화가 있어요. 기화만 좀더 버닝을 해서. 기아만 버닝을 합니다, 여러분. 기아만 좀 버닝을 좀더 해봐요. 이게 요 상태예요.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죠, 여러분? 그죠? 훨씬 이제 기아가 버닝이 되니까 뒤에 있는 화사한 봄의 느낌이 더 강조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하셔야 돼요. 좋은 카메라를 쓰면 찍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데이터, 다량의 데이터, 대형 데이터를 만들어주죠. 대형 데이터를 받아오기 때문에 개조간에 계층이 없어요. 층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개조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저도 니콘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ZFC 하는 카메라를 니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또. 그걸 제가 정말 쓰고 싶어서 제가 1차으로 받아서 그걸 썼는데 ZFC는 CCD가 작잖아요. CMOS인가 CCD인가 그게 수광 소자가 작지 않습니까? 작으니까 이걸 확대하니까 개조가 층계가 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쇄물로 쓰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D5나 D6를 쓰다가 스튜디오 촬영으로 가면서 850을 쓰고 그 850을 그냥 들고 길거리 스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큰 좋은 카메라는 다량의 데이터를 받아온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찍으면 기가 막히게 사진이 딱 찍힌다. 그런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서 일을 해야 된다? 포토샵에서 일을 해야 된다. 세이브해 볼게요. 오케이. 세이브 에즈 아까 그건 단원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 이런 거요. 이거 뭐 그냥 JPG로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1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사진이 원본이잖아요. 이 사진이 원본인데, 원본 사진인데, 원본 사진을 첫 번째 손본 거,
그죠? 기아가 회색으로 있는 거, 기아가 좀 어두운 거, 그죠? 역시 시선을 끄는 건 기아가 좀 어두워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저기 뭐야, 시각적으로 리듬감도 있고 멜로디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기아가 촬영한 그대로 된게뭐 사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후보정을 하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손을 보신 걸로 하고 또쭉 갖다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잘 까먹었어요. 이거 이제 무슨 돌리는 거 있잖아요. 티벳 지방에 있는 거. 이게 경전과 같이 이걸 한 바퀴를 돌리면 경전 한 권을 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쳐준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문맹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문맹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돌리면서 이제 뭐 염불을 한다든지 하는데 뭐그 티벳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에도 길에 쭉쭉 늘어져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 돌리면서 지나가요. 그만큼 불교가 생활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것도 흑백으로 변환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몇개 해서 해보세요. 이것도 흑백 변환하는 게 재밌죠? 그죠? 흑백 변환하는 게 재밌습니다. 이거는 포커스를 뒤에 맞췄어요. 뒤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은 포커스 아웃 시켰어요. 봄의 느낌을 내고 싶었고, 이거를 이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사진을 아줌마가 무슨 연불통을 돌리고 있어요. 저건 무슨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 용어 생각이 안 나서. 뭐 연불통이라고 합시다. 연불통을 돌리고 있어. 이렇게 되면 그게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죠. 그죠? 근데 이 문화는 한국 문화가 아닙니다. 티벳 쪽에 장족들이 쓰고 있는 문화예요. 그죠? 그 문화가 한국 땅에 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신기한 물건이 뭐 5천 년 전에 한국에 무슨 어떤 물건이 뭐 유럽에 가 있더라. 유럽에 뭐 세계에서 세 자루밖에 안 맞는 칼이 1천 년 전에 맞는 칼이 한국에도 한 자루 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교류가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행위 또 그것을 의식을 나타내는 것들도 티벳 지방과 한국이 서로 교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을 교류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시대다? 마치 코로나 시대다. 왜? 아줌마가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손에 핸드폰 들고 이렇게 저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걸 마뭐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간에 뭐 그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가다 보면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하나 찍었어요. 꽃 보고 있는 아가씨. 근데 이 사진은 요 뒤에서 누구 남자분이 이 아가씨의 뒷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뒷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위에서 찍은 거죠. 이것도 원포인트 레슨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걸 찍어서 찍기만 하면 이런 느낌이 되는데 흑백 변환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이 된다는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찍은 거예요. 봄날에 화창한 목련꽃인가? 이게 아마 목련꽃인 것 같아요. 이제 삼목련 또는 계목련이라고 부른 것 같은데 그런 목련꽃을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데이터가 좋아서 제가 저걸 찍은 게 이제 니콘 D850으로 찍은 거예요. 또 볼까요? 쑥 지나가다가요 보면 함 사진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예, 제가 지난주에 오대산 월정사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참 사진 찍을 게 없습니다. 아니 그냥 선수가 이만하게 여러분 웃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 뭔가를 뭐 그럴싸한 장면과 조우를 해야 제가 찍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창작해서 만들어서 찍는 것도 아니고 셋업 해가지고 연출해서 찍는 사람도 아니죠. 저는 연출이라고 일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있는 그대로밖에 안 찍어요. 단 하나의 연출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상황과 조우할 만한 기회가 안 되는 사람도 못 만나고 별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직은 봄인데 사람이 안 나오나 몰라. 근데 마치 여 이제 절 안에 있는 카페에 스님이 앉아 계셨어요. 스님을 이제 유리창 바깥에서 안을 보고 찍었습니다. 이거는 찍으면 이런 상태로 나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희끄레하게 뭐 이게 이제 JPG 파일이잖아요. 아 저기 뭐야 로우 파일이잖아요. NF 파일인가? 로우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흑백으로 변환해서 약간 콘트라스트를 주고 어둡게 만들었어요. 저 그럴싸해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오대산에 가서 오대산 월정사에 가서 겨우 찍은 한 장이에요. 이것도 대단히 대조적이에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님이라고 하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는 선불교의 상징, 그죠? 승단을 지키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현대적인 차들, 그죠? 현대적인 이제 카페, 여기 보면
착용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 그죠? 스님은 마스크를 좀 특수화하고 계신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택리지의 백두대간, 또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종교적인 모습을 발현시키는데도 좀 그럴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카드 세 카드 찍었어요. 세 카드 찍었어요. 두 번째 카드, 세 카드. 다른 카드죠? 두 번째 카드, 세 카드. 여기 첫 번째 카드고요. 첫 번째 카드. 역시 카메라를 찍어보면 처음에 딱본게 되게 좋을 때가 많아요. 처음에 딱 보고 샀다 누른 게 거의 완성도가 높아요. 두 번째는 이제 궁리하고 찍잖아요. 그러면 약간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약간 다르죠? 화각이. 들었다 놨다. 조금 와이드고 조금 땡겼고 그죠? 이렇게 약간 다릅니다. 찍으면서 이거를 이제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찍어요. 보시면 히끄리 히미끄리 하죠.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백으로 변환해서 콘트라스트도 주고 좀 무게를 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겨우 한 가지 끊진 것 같아요. 오대산까지 가가지고 부산서요. 오대산까지 휘발유차로 제가 제 차가 상태가 좀안 좋아서 집에 차를 가지고 갔다 왔는데 아이고 기름값만 한 30만 원 날아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른 남녀분이 뭐 말씀 나누고 있는데 대화가 이렇게 되게 재밌는가 봐요. 이것도 세 카드 찍었어요. 봄날 느낌 나잖아요, 그죠?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걸 해볼까? 요두 번째 카드를 요 카트를 한번 손을 한번 볼까요? 네, 이몇 번이 57 5737이네요. 이걸 포토샵으로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37 5737 5737 5737 느낌이 좋네요. 근데 지금 밸런스가 좋아서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흑백 변환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흑백으로 바로 변환을 하고 블랙 앤 화이트 하고 빨간 거를 안 돌리면 빨간 거는 빨간 색깔이 움직이죠, 그죠? 베이스색이 빨간 거다 움직여요. 노란 색깔은 꽃이죠, 꽃, 요 꽃들 강조하고 싶은 보입니까, 여러분? 노란 색깔은 꽃을 강조하고 싶은 꽃이 이렇게 화사하게 피죠, 노란 색깔이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뭐 적당히 하겠습니다. 너무 과하진 않게. 파란 색깔은 그린 색깔을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죠? 막 이렇게 해서 붙이고 보자. 어떤 느낌이 날까? 조금 요런 부분이 버닝이 되었으면 요게 좀더 집중이 되겠죠? 그죠? 좀 버닝이 되었으면 집중이 되죠. 의자가 이렇게 하나 비어 있고 앞에 있는 의자는 비어 있고 그러면 이거를 커브를 눌러서 주위 부분. 이 정도 부분일까요? 이 정도 부분일까요? 버닝을 좀. 아, 이게 훨씬 낫네요. 너무 과하겠어요. 조금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부를 약간 버닝 해본다. 지금 이렇게 마스크, 그죠? 이게 좀 이렇게 콘트라스트 사는 것 같죠? 어휴, 콘트라스트. 너무 과하겠어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게 보시면 좀 보자. 요런 느낌이에요. 요게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볼만한지.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이렇게 희끄레한 게 좋다, 나는 칼칼한 게 좋다, 이렇게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거는 사람마다 개성이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자, 세이브 에즈. 이것도 손 뽑으니까 그냥 다시 일로 세이브 해놓겠습니다. 공부도 해가면서 그러면 좋겠죠, 그죠? 공부도 해가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효석 가산 이효석의 모밀꽃 핏물업이 있는 그 문학관에 갔어요. 문학관에 갔는데도 별로 지킬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조금 전에 그분 찍다가 올천사에 찍다가 바로 모밀꽃 핏물업으로 넘어가요. 이제 이어서 문학관 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찍었어요. 아, 이런 분위기였지.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분위기였지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다듬기 위해서 찍어 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부터 찍습니다. 여기 애기가 동상에서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엄마도 있고 그죠? 이걸 계속 찍고 있어요. 할머니가 애기 안고 있어요. 각도 다르게 하죠. 애기는 내보고 있어요. 이 화면의 반을 동상과 할머니 아이가 차지하고 반은 비워놨어요. 반은 저 뒤에 동네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죠? 네, 요 사진으로
요사진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흑백 변환을 했어요. 실제는 저 뒤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마스크 쓰고. 이 사람도 마스크를 벗었지만 마스크 쓰고 한 사람 앉아 있죠. 그죠? 예. 요렇게 하고 나니까 뭐 찍을 게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찍을 것도 하면서 이효석 그 메밀꽃 핀 무렵에 이제 비디오 영상이 있는 걸 찍었어요. 찍었는데 별로 그림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천천히 찍으면 그림을 하나 만들어 올 텐데, 아유, 김이 빠졌어요. 요 사진을 블랙 앤 화이트로 다시 손을 봤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승복 어린이의 저기를 갔어요. 기념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이념 대립, 남북한의 이념 대립 때문에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얘기는 저희 어릴 때, 저 이승복 어린이가 저랑 같은 동갑이더라고요. 50년대생? 50년대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그 제가 국민이 되는데 같은 나이에 공비들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없는 그것을 허공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승복 어린이를 제가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죠? 이게 흑백이고요. 흑백. 이게 원본이고, 칼라 원본이고요. 이게 흑백이에요. 흑백으로 제가 변환한 거예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아이가 이렇게 소꿉 지르고 있는. 그러나 주변에는 이념적으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근데 그림적으로는 별로 완성도가 없다, 떨어진다.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동상만 찍어가지고 책에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겨우 105장, 100장 정도의 사진을 찍고, 서울, 강원도까지 출장까지 100장 정도의 사진을 찍고, 니콘 D850으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안 되는 날도 있어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걸 또, 올 8월이 지나면, 8개월이 지나 11월 달쯤 최고로 묶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 하루하루가 초조하죠. 출장 갈 때마다. 그렇지만 저는 저를 믿습니다. 왜냐? 어떤 형태든지 결과는 가지고 가거든요. 오늘은 단한 장의 결과이긴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스님의 사진. 그죠? 스님 사진. 스님 사진 한 장과, 이 사진은 쓸만하다. 또, 이효석의 문학관 사진도 쓸만하다. 그래서 막 하루에 한 장씩 두장 건졌으면 됐다. 이러면서 또 다음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촬영을 한 80회 정도 가거든요. 80회. 80회 정도로 가고 이틀씩 있으니까 160장. 하루에 한 장씩만 지금 160장이에요. 한 100장 정도의 사진이 책에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찍히는 사진이 한 3, 400장 정도 찍힌다고 봐요. 쓸만한 사진들이 더 찍히기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셀렉팅하고 선택하고 흐름에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사진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사진의 양을 찍어 놓지 않으면 그게 그림이 되지를, 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될 양을 찍어야 되면 하루에 두 카트씩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어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였어요. 오늘은 프로가 쓰는 카메라는 무엇이냐? 제가 쓰는 카메라는 D850이고 렌즈는 2420. 왜 이걸 쓰느냐? 스트리트 포토에 찍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렌즈나 카메라를 따로따로 조합해서 쓴다. 꼭나 저처럼 2420을 쓰는 것만은 아니다. 저는 저의 경우에 스트리트 포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쓸 때는 85mm 렌즈로 포트레이트를 찍어요. 85mm 렌즈.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찍을 때 쓰고, 스튜디오에서는 85mm 렌즈를 쓰는데, 1.4 렌즈는 제가 친구한테 빌렸고요. 1.8 렌즈로 쓰고 있습니다. 1.4 렌즈는 친구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1.4 렌즈는 가격이 100만 원이 넘을 거고, 제가 중고로 1.8 렌즈를 샀는데, 대강 엔터프라이즈인가? 남대문에 임성재 사장이 하는 곳에 샀어요. 거기 사가지고 30만 원에 제가 한개 샀어요. 되게 싸게 주시더라고요. 그걸 사서 요새는 쓰고 있습니다. 친구가 안 쓰고. 그럼 1.8하고 1.4하고 뭐 차이 많이 나나? 그거 차이를 알 만한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외국도 별로 없고요. 일단 가볍잖아요. 80, 1.8이. 막 쓰기 좋고. 뭐, 저이 정도 되면 이제 막 어깨 아픈 거 싫어하거든요.
오늘은 프로는 어떤 카메라를 쓰나 스테디포트에서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촬영하는 것은 지지리도 사진이 찍히지 않는 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샷터를 누르고 돌아다니는 저의 늑두리 이런 것을 드려보셨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